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뜯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제가 직구를 했는데 이베이에서 칼, 제 전용 택배 언박싱 칼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뭐야 주문을 하고서 다음 날에 갑자기 메일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도 삭제, 영구정지를 받고 그리고 주문도 취소됐다고 나오고 운송장 조회도 안 되고 근데 환불은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오늘 배송이 될 거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운송장 조회는 여전히 안 됐어요. 근데 배대지에서는 입고가 됐다고 해서 뭐 계정도 영정이 되고 뭐 따로 카드 취소가 되진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받은 택배입니다. 뭘 샀냐? 짜자잔. 제 첫 축구 유니폼인데 아르헨티나의 유니폼 레플리카를 샀고요. 이번에 우승을 해서 별 3개짜리 레플리카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이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엑스라지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작게 나왔다고도 듣고 해가지고 좀 엑스라지면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킹은 따로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마킹을 할까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니까 메시의 마킹을 하면은 좀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색감 굉장히 이쁘죠? 프레쉬하고. 그래서 입어볼까? 한번 입어볼게요. 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동복스럽지 않게 쫙 안 달라붙고 사이즈 적당하게 잘 산 것 같아요. 굉장히 프레쉬해 보여서 여름에 요즘 이렇게 뭐라 하죠? 블루코룩이라고 하나요? 많이 입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일상에서도 입기에 괜찮은 이쁜 옷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매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파오입니다. 스파오. 스파오에서 뭘 샀냐면은 셔츠를 샀네요. 제가 잘 몰라요. 하도 뭘 자꾸 사가지고 실제로 내가 뭘 샀는지를 가끔 까먹기 때문에. 아, 어? 제가 흰 셔츠가 있었는데 다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얀 색깔 기본 이제 레이어드 할 용도로 셔츠를 샀습니다. 그냥 네, 보시면은 고밀도 코튼 롱 셔츠라고 되어 있고요. 세미 오버핏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고. 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스파오는 이렇게 보시면은 스파오 포 맨 또는 포 워맨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 스파오보다 품질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얘도 사실 이 정가를 주고 사진 않았어요. 얼마였지? 저는 이거를 배송비까지 해서 8천 얼마에 아마 샀던 걸로 8천 얼마? 9천 얼마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거 발견하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스파 브랜드는 정가 주고 사면은 아까운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입어볼까요? 네 입어봤고요. 기장감이 살짝 좀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소매가 근데 뭐 그러네. 조금 짧죠 소매가.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요 정도는 와줘야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서 당기니까 요만큼이 드러난다는 거는 소매가 좀 짧긴 한데 사실 이거는 레이어드 용으로 샀거든요. 이름도 코튼 롱 셔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장이 이게 엉덩이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 뭐 맨투맨이나 아니면 저는 셔츠에 후드 같은 거 많이 입는데 그럴 때 레이어드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8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짜잔, 오랜만에 향수를 샀습니다. 이거는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를 샀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파우치까지 받았습니다. 보시면 네. 코튼으로 된 파우치고요. 여기 레플리카 메종 마르지엘라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지퍼 이렇게 돼서 안에가 오 안에 되게 부드럽다. 안에가 그 스웨이드 재질 있잖아요. 그걸로 돼서 뭐 귀중품 같은 거 악세사리를 넣어도 기스 없이 잘 보관할 것 같은 재질이고 방부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커버가 나눠져 있네요. 나눠져 있어 뭐 간단하게 카드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향수 여행 갈 때 그런 화장품 같은 거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은 파우치입니다. 좋은데? 그리고 박스 향수 박스고요. 이번에 고민하다가 100ml를 사봤습니다. 고민하다 100ml를 산 이유가 30ml가 8만원인데 100ml가 16만원이야.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30ml도 사실 충분히 많거든요. 되게 오래 쓰고
아는데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제를 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오 뭐야? 레플리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정품 백화점에서 CEO 인터내셔널에서 유통하는 정품입니다. 밸런타인데이라서 패키징이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왔대요. 열면 이렇게 짜자잔 본품이랑 조그만 사이즈의 두 개가 왔는데 왜 똑같은 걸로 두 개 줬지? 이왕 줄 거면은 랜덤으로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레이지 모닝 제가 좋아하는 향이어서. 그리고 본품은 재즈 클럽이라는 향수입니다. 전에 이제 친구 통해서 이거를 샘플을 받아가지고 테스트 시향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좀 썼었는데 다 쓰고 또 생각이 나는 향이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고 이제 개봉하면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어, 벌써 향이 나요. 박스에서부터 향이 나고 뜯으면 안에 이렇게 있죠. 짜자잔. 네, 레플리카 향수가 이렇게 있고 마르지엘라 향수의 특징은 여기 뚜껑에 바로 이렇게 있어서 요 보관하는 뚜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집에다 두고서 뿌릴 때 좋지만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기에는 따로 공병을 챙겨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제가 향을 잘 몰라요. 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시향을 해보면 이게 약간 술 냄새, 위스키 냄새 그런 게 좀 나거든요. 진짜로 마르지엘라는 얘네가 신기한 게 향을 공간 향을 담는다 해야 되나? 이름이 재즈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재즈클럽에 해당하는 그 공간의 냄새를 정말로 담고 그리고 이 레이지 모닝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 보이시죠? 그러한 이미지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개운함을 주는 향이어서 그 공간의 향을 담는다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요. 그 얘도 지금 약간의 그런 클럽의 담배 냄새와 술 냄새 같은 냄새가 좀 나요. 저는 이 냄새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이게 가을 겨울에 뿌리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장만을 100ml짜리로 했고 하지만 이제 여름이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따뜻해지기 전에 빨리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데? 진짜 좋아요. 혹시 시향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이게 첫 향보다 잔향이 훨씬 더 좋거든요. 취한다. 레이지 모닝 한번 얘도 뜯어볼게요. 이만한 샘플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7ml짜리 레이지 모닝 병이고요. 귀엽죠? 되게 귀여워요. 펌프형이 아니에요. 그냥 뽑았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뚜껑에 묻은 걸로 이렇게 톡톡해서 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대서 뒤집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톡톡 하셔도 되고 요거 향은 아 지금 재즈클럽에 묻혀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건 되게 프레쉬하고 좀 더 포근한 느낌의 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가볍게 뿌리기 좋았고 얘는 약간 무겁게 뿌리기 좋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두 개를 쓰지 않을까 여름 향수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럴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 기분 나쁜 담배향이 아니야. 약간 스모키한 냄새에 위스키한 냄새가 제가 향을 진짜 모르는데 향알못이라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관입니다. 저 무겁잖아. 징벌에서 입혀야지. 유튜버예요? 그럼요. 이거 뭐야? 근데 왜 우리 됐어? 저 제주도 10년 만에 가요. 10년도 아니지 12년 만에 가요. 미친놈이네 이거. 후기 보니까 뭐야 그냥 초등학교 옆에 있는 식당 가면 다 똑같다고 하던데.
Thank you.